안녕하세요, 위호 에비사. 누구야? 구이호? 위호. 오케이. 오케이. Where are we go now? At the water park. Water park? Yes. Water park. 네, 물놀이 동산이 새로 생겼어요 다낭에. 그 바나힐 근처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는데. You drive good? Yes, very good. You sure? Sure, sure. Best driver? Yes. Okay, I trust you. 자기가 운전 제일 잘한다니까, 네, 믿고 한번 가보죠. 자, 지금 꾸요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쪽이 어디냐면 이제 바나힐 근처거든요. 네, 바나힐 근처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워터파크가 있어요. 수영장.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왜 미끄럼틀 같은 거 타고 내려오는 거 워터슬라이드라고 하나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꽤 있고 한데 뭐. 여기를 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캐리비안 베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안 되죠. 캐리비안 베이가 훨씬 좋은데 여기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평일에 가면은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슬라이드 같은 거 그 미끄럼틀 긴 것도 있거든요, 진짜. 네, 그거 그냥 줄 안 서고 마음대로 탈 수 있는 네, 그런 거에 대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거길 가는데 아침 8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6시에 문을 닫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산 아래에 있다 보니까 뭐 베트남이 더운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랄까요. 네. 해 지면은 또 산 쪽에 있으니까 또 차가운 바람이 막 불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오늘 날씨가 또 너무 좋고 막 이래서 한번 가서 그냥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그냥 미리 접한 정보로는 1인당 30만 동이라고 하더라고요. 30만 동이면 15,000원이죠. 거기에다가 여기가 그런 수영장 그 물놀이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무슨 뭐 온천도 있대요. 핫스프링 워터파크라고 영어로는 그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가서 봐야 되는데 그 핫스프링 온천 같은 것도 이용을 하려면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냥 추가 금액을 조금 더 내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니까 계란도 삶아 먹고 아 근데 뭐 더워 죽겠는데 무슨 온천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온천은 안 하고 네, 온천은 뭐 나중에 일본을 가던 아니면 집에 화장실 욕조에다가 뜨거운 물 틀어놓고 그냥 뭐 들어가 있으면 되죠. 뭐. 온천 들어가봤자 전 10분도 못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꾸요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야 우리 물놀이 시설 가자. 저 혼자 가면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꾸요랑 같이 가가지고 네, 꾸요 비용은 당연히 제가 내줘야죠. 그래서 가서 좀 오늘 재밌게 놀아보려고요. 네. 제 시설도 한번 촬영도 해보고 장단점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네, 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땡큐 꾸요. 땡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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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여기 지금 워터파크 가는 길인데 너무 멋있네요 여기. 높은 산들 사이의 길을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는 막 그 조그만한 소규모 마을도 보이고 전망도 너무 멋있고 산이 생각보다 꽤 높네요. 지금 저 정면에 보이는 게 그 워터파크래요. 와 산 바로 아래 저러고 있네. 규모는 꽤 크죠. 멋있네요. 다 왔어요 지금. 아 이렇게 생겼구나. 누이탄타이라고 하는데 누이탄타이 누이탄타이 공빈 수이환 농 공빈 수이 공농 누이탄타이. 아 이렇게 주차 안내도 해주고요. 자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요. 저기 딱 보니까 핫스프링 파크라고 딱 써있네요. 차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꾸요차까지 아홉 대 이게 다예요. 네, 아 왼쪽으로 열 개 하나 더 있네요. 네 10개 10개에서 평균 한 5명만 잡아도 지금 현재 저 안에 50명 있다는 얘기네.
아, 그리고 또, 뭐, 그냥 일반 택시 타고 오신 분들도 한 대충 50명 있다고 지금 100명? 아, 야, 여기 오늘 제가 오늘 전세 낸 곳이네. 자, 핫스프링 파크, 다낭 비엔남이라고 써있죠. 네, 누이 딴다이. 누이 딴다이. 이제 여기 왔는데, 보면은, 키130 이상은 뭐 100% 돈 내야 되고, 1m에서 1m 30 사이는 50%만 내면 되고, 1m 이하는 뭐, 미엔피라고 써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공짜겠죠? 그리고, 아, 여기 가격이 있네요. 핫스프링인데, 이게 지금 수영장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온천하고, 다 해서 합쳐서 42만 동, 21,000원. 근데 여기에다가, 뷔페가 만약에 포함이 되면, 식사겠죠? 네, 61만 동. 뷔페가 인당 한 만원 정도 하네. 아, 그래서, 뭐, 핫 미네랄, 그 뭐, 욕조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있고, 사우나 스팀베스도 있고, 뭐, 여러가지 아무튼 뭐, 쫙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네. 베트남 미녀가 모델을 하고 있죠. 스탠다드 패키지는 30만 동이래요. 그죠? 네. 일단 이건 온천이 포함이 안 된 거야. 여러분, 이게 50만 동짜리예요. 보이시죠? 색깔? 두 개. 두 개 합치면 100만 동이죠. 아, 왔더니, 이거를 주네요. 아, 이거는 리스트밴드에서 손목에다 차는 건가 봐요. 그러고, 가격 보이시죠? 네, 여기 60만 동이라고 나와 있죠. 오케이. 자, 이제 입장할게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지, 고요거. 아, 저거를 여기에다가, 네, 이렇게 되죠. 오케이. 아, 저렇게 되는구나. 아이, 이게 뭐지? 맵? 아, 지금 이분이 나눠주신 게 랩이고, 아, locker room this way. This way? 아, 영어를 하시네요. 영어로 하니까. 자, 여기가 locker room이래요. 와, 저기 무슨 뭐, 용머리 같은 게 있네. 아, 근데 왼발로 하는데, 오, 바닥이 너무 뜨거워. 오, 아니, 여기를 왜 왼발로 가야 되나? 네, 아무튼. 자, 바닥이 너무 뜨거워 죽을 것 같아갖고, 네, 살고 싶어요. 일단 다시 나왔어요, 신발 신고. 네, 용머리가 보이고, 지금 전경이 이렇게 보이죠. 네, 그리고 아래는 일단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네, 여기 수영장이 보이네요. 그죠? 네. 저 튜브 타고 뭐 동굴 속으로 뭐 그냥 알아서 흘러내려가는 뭐 그런 시스템도 있나 보죠. 좋네요. 건물도 베트남틱하고 신기하기는 해요. 여기서 또 사진도 찍으시고. 지금 보시면 저희가 4층에 있거든요. 4층에는 락커, 뭐 드레싱룸 이렇게 나와있고, 3층은 컨퍼런스고, 2층하고 1층은 지금 보니까 식당이래요. 아무튼 지금 이 정면으로 가면 수영장, 아까 그 위에서 봤던 그 수영장이 있고요. 이야, 저기는 뭐 애들 노는 데인가 보죠. 네. 나름 유치하지만 그래도 좀 베트남틱해요. 네, 그죠? 네, 요런 것들. 뭐 좋네요. 뭐 베트남 사람들은 또 어떻게 워터파크에서 노는지도 구경도 해보고. 아우, 색깔은 너무 이쁘네. 날씨도 너무 좋고요. 자, 워터파크에서 먹는 첫 번째 끼니. 여기 뷔페가 있는데 뷔페는 18만 동 정도 하더라고요, 1인당. 그래서 저는 뷔페를 먹고 싶고 꾸요도 뷔페를 먹이고 싶었는데, 뭐 꾸요가 뭐하러 그렇게 많이 쓰냐고, 이것만 먹어도 되냐. 근데 꾸요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4층에 이런 식당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거 돼지고기하고 요거 먼저 쌀국수 면하고 야채하고 이렇게 있고, 그거 해서 요게 7만 동, 요게 20,000? 요 음료는 2만 동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7만 동이면 3,500원, 그 다음에 음료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정도 돼. 여기 사람들한테 되게 비싼 거죠. 그래서 지금 저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음식들 같은 거를 다 파는데, 예. 아, 넉맘? 아, 오케이. 농맘도 갖다 주고, 네, 여기, 이거. 요거 이제 찍어 먹는 거죠, 면하고. 싱까만? 아우, 저분이 참, 베트남 사람처럼 생겼는데, 친절하네요. 뭐, 베트남 사람도 어차피 다 친절하고. 그냥 저 인간, 지가 먼저 먹기 시작하고, 그냥 같이 먹자 그래야지. 촬영하는 동안 말이야. 꼬여도 배고파 죽으려고 했어요. 자, 아무튼 저도 그럼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당 가네. 요렇게. 넓어요. 평일이라 사람이 거의 없죠. 잘 먹는다. 혼자 외롭게 있는 우리 꾸이호. 와,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살이 다 익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지금 요 아래 보이시는 데는 파도 풀인데, 제가 오전에 도착했을 때는 파도가 막 치게끔 했었거든요. 저쪽에서부터 이제 파도가 막 쳐요. 지금은 또 잔잔하네. 쉬는 시간인가 봐요. 그리고 지금 저기 보면은 워터 슬라이드 미끄럼틀 같은 거 보이시죠? 네, 저거. 저거는 1시에, 낮 1시부터 오픈을 하더라고요. 평일에. 그래도 뭐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재밌긴 한데, 저기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 무슨 그 뭐라 그래야 돼? 고무판 같은 건가요? 네, 그거를 직접 들고 올라가야 돼요. 네, 거의 그냥 큰 수건 사이즈 정도, 사람 키만한 정도. 그 뭐 많이 무겁진 않은데 그래도 저기까지 오르막길에 뭐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게 두 번째 단점이죠. 네.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네. 가서 이제 한번 타고 내려오면 돼요. 좀 재밌어요. 근데 저거보다 더 심하게, 네. 그 난이도가 더 심한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평일에는 낮 2시부터 문을 연다고 하네요. 지금 여기 전기 자동차 있잖아요. 네, 이게 이거를 타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기사가 없네. 아무튼 되게 자주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핫스프링 있는데 거기에도 한번 가보려고요. 그 전기차를 타고 가는데, 아, 왜 이렇게 빨리 가? 슬로우맨! 자, 지금 정면에 보이는 이 하얀색 건물, 요거는 호텔이에요. 아, 여기는 한 8만 5천 원 정도 하나 봐요. 네, 1박에. 네, 지금 여기 호텔 보이시죠? 네. 요렇게요. 슬로우맨?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걸 타고 내려와서, 네, 지금 화면 보이는 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사우나라고 써있죠. 여기에, 네. 사우나라고 써있죠. 네, 여기 뜨거운 그 핫스프링인데, 제가 아까 전에 들어갔다 와봤거든요. 근데, 어우. 뭐랄까, 그 넓은 이제 탕 같은 게 나와요. 지금 저기 아래 보이실 텐데, 저기는 별로 안 뜨거워요. 근데 이 저 넓은 탕 중에서도 저 산쪽 방향으로 조금만 물 쪽으로 건너가시면 그 유황 냄새라고 하나요? 네, 어우, 그 냄새도 괜찮고요. 그 냄새 뭐 일부러 뭐 뿌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저기, 저 폭포 같은 거 화면 중간에 보이시나요? 네, 저기. 저기가 진짜 뜨거워요. 네, 저 뜨거운 물이 흘러내려서 지금 아래 보시면 저 사람들 있는 데는 그냥 물이 미적지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워터파크 오시는 분들은 또 한 가지 느낀 게, 이 슬리퍼 같은 거는 무조건 가지고 오셔서 신고 다니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도 뭐, 예, 뭐 공용으로 쓰는 슬리퍼는 보이긴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하얀색 슬리퍼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공용인데 이거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본인 슬리퍼를 신고 와야 되는 이유가, 바닥이 대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막 살이 익을 정도예요. 계란 후라이도 해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아, 무지하게 뜨겁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가 이제 온천이고요. 여기 온천 온도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 30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쪽에, 네, 저 산 쪽으로 보이시죠? 네, 저쪽에 있는 물들은 좀 뜨거워요. 그리고 여기 말고 또 요 옆으로도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그죠? 네. 요 계단 아래쪽도 보시면은, 네, 여기에도 이제 온천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저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약간 둥그렇게 그 물이 고여있는 데 있거든요. 네, 저기는 원래 이제 이 산에 있는 돌을 직접 깎아가지고 탕처럼 만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기는 뭐 별로 뜨겁지는 않아요. 그냥 사용자가 저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게 편하더라고요. 저기 앉아서 그냥 여기 산 풍경이나 보면서, 왠지 계곡에 막 온천물에, 근데 자연 온천이에요. 근데 그 계곡에 몸을 담궈가지고 그냥 자연과 함께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네, 너무 좋더라고요.